민, 미국 모델 켄달 제너의 인스타 스토리가 화제를 모음. 아니, 이거 한국에서만 쓰는 밈 아니었어? 상식! 여초 커뮤니티에 올라온 난 프랑스, 이탈리아 수도 모르는 사람 걸음 라는 제목의 글, 그리고 다른 여성 회원들의 반응. 얘 나랑 같은 학교인데 친구 없어. 중국 근황.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강풍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음. 냄새. 요즘 일본 사회에서 냄새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옴. 한편 일본의 한 업체에서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가 냄새 괴롭힘을 당했다고 대답했음. 신입. 전국 최초 공무원 버티버인 새로미를 선보였던 서울 강서구가 안녕 여러분! 그동안 강서구 채널을 애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엔 강서구 2호 버튜버인 신세롬을 공개해 현재 화제 중. 충주시 홍보맨이 쏘아올린 작은 공! 미친놈! 지난달 토트넘이 맨시티에 패배했고, 이후 맨시티는 2위인 아스날과 승점 2점 차로 우승했는데. 이후 보안 요원에게 쫓겨난 모습까지 촬영한 뒤 SNS에 업로드했다가 논란 중. 한편 아스날의 마지막 EPL 우승은 03-04 시즌이었으며 당시 무패 우승을 달성했음. 카톡! 나 동미천 가야함. 로봇!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이 웨어러블 로봇인 세 번째 엄지손가락을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일반인들이 1분 만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줌. 연구팀은 이번 실험은 우리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상업화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음. 치킨. 한국 갤럽에서 조사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 탑10.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는 뭔가요? 논란 중인 대회. 최근 e스포츠 월드컵 진출을 위한 선발전이 열렸는데 필리핀 선수 AK가 한국 선수 JDCR에게 패배 직전인 상황에서 갑자기 블루투스 패드 연결로 경기가 종료됐고 대회 측이 우세승이 아닌 재경기를 선언해 JDCR이 재경기에서 AK에게 패배하고 탈락하자 해외 철권 커뮤니티에 이걸 왜 우세승 안 주고 재경기한 거냐, 패드 연결 타이밍이 너무 의도적인 것 같다, 블루투스 패드 켠 사람을 조사해야 된다, 대회 측은 블루투스 연결 차단 설정을 왜 안 한 거냐 등의 글이 올라옴. 한편 사우디 e스포츠 월드컵 철권 종목 1등 상금은 한화 약 4억 원임. 또라이. 압구정의 한 주류 소매점에 한 남성이 들어와 비싼 와인 여러 병을 구매하겠다면서
이것저것 보다가 사장에게 나 압구정에서 편집쇼 판다. 내 모자는 150, 안경은 200, 바지는 800만원이다. 며 명품 자랑을 하던 중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핸드폰에 현금이 있는데 택시에 두고 내렸다. 택시비 15만원만 꿔달라 며 15만원을 빌려간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한편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이 남성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나타났음. 프랑스 근황. 프랑스가 담배 한 갑의 가격을 25유로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한편 한국의 담배값은 OECD 38개 국가 중 34등임. 논란 중인 미국인. 미국 인플루언서 나탈리 레이놀즈가 지나가는 한 여성을 붙잡아 물에 뛰어들면 $20를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 여성은 수영을 못한다며 거절했는데 레이놀즈의 계속되는 재촉에 결국 뛰어든 여성. 그런데 레이놀즈가 여성이 구조 요청을 무시하고 난 뛰어들라고 한 적 없다 며 그대로 도망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음. 한편 이 여성은 현지 소방관들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고 함. 재벌. 93세인 미국의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26세 연하 여성과 다섯 번째 결혼식을 올려 화제 중. 한편 머독은 아들 둘, 딸 넷 등 총 6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 후전들. 12경기 8득점 2어시를 기록 중인 이승우의 폼이 화제 중. 한편 이승우는 지난 2022년부터 K리그에서 뛰고 있음. 친구. 이탈리아에서 갑작스러운 홍수로 강가에 고립된 남녀 3명이 급류에 휩쓸리기 직전 서로를 꼭 껴안는 모습이 포착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음. 이들의 시신은 사고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함. 문화. 미국에 살고 있는 한 네티즌이 집주인이 월세 고지서를 보냈는데 임차인 사이트에 팁 옵션이 있더라는 글을 올려 논란 중. 한편 한 네티즌은 이건 약탈적 행위이고 괴롭힘이다. 고소해라. 고 조언했음. 시리즈. 스타워즈 감독이자 제작자인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엔 백인 남성들만 나온다는 비판에 대해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계인이다. 큰 털복숭이든 녹색 피부든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영화의 핵심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라고 답했고 이어 여성에게 바지를 입힌다고 해서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드레스도 입을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입을 수 있다. 영웅이 되는 것은 그들의 두뇌와 전략적 능력에 달려있다. 곧 앞에 화제를 모음. 한편 스타워즈 세계관인 드라마 에콜라이트는 어제 첫 방영됐음. 우주. 달 뒷면의 토양을 채취하기 위해 출발한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최근 달 뒷면 착륙에 성공함. 만약 중국이 이번 임무를 성공하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서 토양을 채취한 나라가 됨. 최초! 유튜브 조회수 1000억 뷰를 돌파함. 한편 누적 시청시간은 약 68만 년. 운전. 새벽 시간대 울산에서 차량 한 대가 파출소 앞을 지나다가 갑자기 파출소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데 그런데 내리지 않는 운전자. 이때 순찰 교대를 위해 대기 중인 경찰관이 차량에 다가가는데 알고 보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잠든 거였고 결국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됨.
모바일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의 5월 중국 매출이 원신, 붕괴, 명조의 전 세계 매출을 합친 것보다 높아 현재 화제 중. 한편 던파 모바일은 지난달 21일 중국에서 정식 출시됐음. 특이점! 컴퓨터 과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큐리상을 받았던 제프리 힌튼 박사가 1억 명의 환자를 진찰한 AI 의사들이 인간 의사보다 훨씬 낫다, 희귀 질환을 더 정확하게 진단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해 화제 중. 한편 제프리 힌튼 박사는 인공지능의 대부로 알려져 있음. 선물! 북한이 한국에 오물풍선 수백 개를 날린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오는 6일부터 한국 드라마와 이명웅의 노래가 담긴 USB 5,000개와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릴 계획이라고 함. 한편 정부도 대북 확성기를 다시 재개할 계획. 논란 중인 학교!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부모님의 결혼 생활에 대해 조사하는 가정 수행평가를 받았는데 A씨는 10년 전에 이혼한 싱글맘이었고 A씨가 아들이 수행평가를 받고 일주일을 고민하다 내게 보여줬다. 이혼한 가정도 적지 않을 텐데 이런 수행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마음이 쓰리다. 고 토로해 현재 갑론을 박중. 한편 A씨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척 거짓으로 작성해서 아들에게 줬다고 함. 저출산, 반려견 사료 판매량이 아기 분유 판매량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옴. 한편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6명을 기록했음. 최초! 멕시코에서 사상 최초로 첫 여성 대통령이 당선돼 화제 중. 참고로 이번 멕시코 선거 과정에서 지역 후보를 포함한 총 38명의 후보자가 사망했다고 함. 한편 셰인바움은 61살이며 10월 1일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 히어로! 경주에서 한 식당 사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때 음식 픽업을 위해 가게에 들린 30대 배달기사가 이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로 사장의 목숨을 구한 사연이 화제 중. 이태훈 씨는 그 상황에선 누구라도 나처럼 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서 저 또한 감사하다 라고 말했음. 이웃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 구급차가 출동하는데 40대 남성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살던 50대 여성 B씨와 다투다 B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함. 현재 경찰은 범행에 다른 배경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음. 석유! 동해안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에너지 관련주 가격이 급등함. 한편 석유 시추 성공 확률은 20%라고 함. 쓰레기! 음주운전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수 김호중의 팬들이 김호중의 불우한 어린 시절과 그의 천재적인 재능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달라 등의 청원글을 올려 현재 논란 중. 한편 법조계는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음. 가해자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2014년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항공주가 개봉된 바 있는데 최근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밀양 사건의 주동자였던 86년생 A씨는 현재 딸 낳고 잘 살고 있으며 백종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된 경북 청도군의 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과
A씨가 인스타에 딸과의 일상 사진을 올리면서 내 딸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 다 없애줄게. 딸아, 건강하게 아빠 옆에서 아빠가 벌어주는 돈이나 쓰면서 살아라 등의 글을 남겼다는 사실도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음. 참고로 A씨가 운영한다는 국밥집은 사실 A씨의 친척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이었고, B씨의 인스타에 이제 문 닫아야지 등의 비난 댓글이 달리자 이에 B씨는 저희가 범죄 저질렀나요?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A를 고용한 것 같다. 죄송하다 등의 답글을 남김. 한편 B씨가 운영하는 국밥집은 영업을 하면 안 되는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함.